90만 권이 넘는 동서양 장서를 갖춘 한양대학교 에리카의 도서관, 학술정보관으로 가볼까요? 학술정보관에 입장할 때에는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입구에서 학생증을 태그하고 입장합니다. 학술정보관 1층에는 멀티스페이스가 있는데요. 멀티스페이스에는 DVD를 시청할 수 있는 TV가 있는 5개의 방이 있습니다. DVD는 3층에 있는 동영서 자료실에서 빌릴 수 있는데요. 3층에 있는 대출, 반납 데스크에서 도서와 비도서 모두 대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서 대여 관련 주의사항은 꼭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학술정보관에는 도서 대여뿐만 아니라 열람실 이용도 가능한데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제1 열람실과 제3 열람실만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실은 좌석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학생증을 태그한 후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면 됩니다. 학술정보관 어플리케이션으로 미리 좌석을 예약할 수도 있는데요. 좌석을 예약한 후 15분 이내로 입장하셔야 좌석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약된 좌석은 4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키오스크에서 언제든지 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실 시에는 꼭 좌석 반납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2층에는 라운지, 편의점, 휴게실, 복사실 등 편의시설도 위치하여 있습니다. 학술정보관에는 열람실 이외에도 1층 커리어 개발센터 안에 오픈 스페이스, 2층 아틀리에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학술정보관 열람실 외에도 교내에는 오픈 스페이스라는 학습 공간이 있습니다. 경상관 1층에는 문제 있는 PBL 강의실 및 PBL 토론실이 있습니다. 국제문화관 1층에는 PBL 꿈의 둥지, 글로벌 미디어 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론정보관에는 1층과 2층에 PBL 오픈스페이스, 3층에는 ICPBL 랩이 있습니다. 제2과학기술관 1층에는 PBL 오픈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제1공학관 1층에는 해동 오픈스페이스가, 3층에는 한자공 라운지가 있습니다. 제2공학관 1층에는 해동 열람실이, 제5공학관 1층에는 해동학술정보관이 있습니다. 학연상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물에는 4층의 KF 라운지, 5층 오픈스페이스 및 ICPBL 띵킹큐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대학에는 디자인문화관 1층에 PBL 라운지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체육관 1층에는 ICPBL 오픈스페이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 건물 이외에도 학생복지관 3층에 위치한 글로벌 라운지와 프라임 라운지, 컨퍼런스홀 지하에 위치한 ICPBL 라운지도 모두 오픈스페이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교내 학습 공간을 잘 이용해서 이번 학기에 꼭 좋은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